보통 유튜버들이 이렇게 소신발언하면 이렇게 댓글 올라올 때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최용식 잘 가라. 송구합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아침 때 들어도 아주 좋고요. 점심 때 들어도 아주 좋고 저녁 때 들어도 좋고 무엇보다도 야근하지 마시고 빨리 집에 가셔서 맥주 한잔 하면서 들으시면 아주 좋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용식님 오늘 다뤄볼 주제는 뭔가요? 아, 최근 몇 개월 동안 스타트업 씬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그게 바로 알고케어라는 스타트업의 기술을 롯데 측에서 좀 그 가져갔다. 그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게 좀 복잡하기도 네. 하고 근데 워낙 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이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최근 뭐 보도를 보면 롯데가 여기서 좀 손을 뗀다 뭐 이런 맞아, 이야기까지 맞아요. 좀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기에 대해 깊게 다뤄보려고 하는데 또 저희의 기자 중 한 분인 그 조혜리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솔직히 국내 언론 중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정확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고 뎁스 있게 알고 예, 있다고 맞습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조혜리 기자가 한번 그 인사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조혜리입니다. 네, 그 알고케어 이슈가 제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좀 정리하는 기사도 한번 썼었고 맞습니다. 이후에 약간 이 사건이랑 조금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롯데벤처스 측 인터뷰도 한번 진행을 했고 그리고 좀 이번에 최근에 일단락이 됐을 때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님하고도 인터뷰를 한번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예, 한번 이제 정리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내가 제일 잘하라고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사실 스타트업신 분들은 모두 아시고 사실 범대중 분들도 아실 수 있지만 어쨌든 어떤 사건인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은 롯데헬스케어, 그 롯데 헬스케어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이고요. 이 법인이 알고케어라는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 이런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그러니까 2023년 1월에 알고케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고요. 롯데헬스케어에서 사전에 원래 알고케어랑 투자 및 협업을 전제로 미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알고케어의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핵심 정보들을 취득을 했고 근데 투자랑 협업이 무산되니까 알고케어의 아이디어를 뺏겨가지고 자체 상품을 냈다. 이게 알고케어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롯데헬스케어는 다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아, 롯데헬스케어 자회사인 롯데헬스케어와 이렇게 분쟁이 난 네. 건데 그러면 롯데 헬스케어가 대체 무엇을 베낀 건가요? 네. 쉽게 말해서 알고케어의 제품 중에 알약 디스펜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디스펜서가 딴 게 아니고 정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면은 영양제가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알고케어 대표님이 직접 쓰는 모습을 봤어요. 뭐 대표님이 그날의 건강 상태, 이렇게 숙취, 이러고 강도를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영양제가 와르르 쏟아지는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알약 정수기 범주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전에도. 그러면 알고케어에서 주장하는 차별성은 뭐냐? 카트리지 이거든요. 이게 잉크 카트리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별도로 제작된 알약 카트리지를 넣어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카트리지는 밀봉되어 있으니까 훨씬 위생적이고 보관도 훨씬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카트리지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알약의 정보를 연동할 수 있을 테니까 뭐 오늘 저한테 비타민 C가 필요한지 D가 필요한지 그건 또 그 카트리지는 지금 꽂혀 있는지 얼만큼 남아 있는지 이런 걸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트리지 구조가 예전에 없었고 알고케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다. 그리고 이걸로 비즈니스를 해도 되는지 현행 법에는 어긋나지 않는지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연구를 해놨는데 롯데에서 이 정보들을 결론만 쏙 듣고 가져갔다. 이게 알고케어 측의 주장이고요. 이 핵심 주장들을 정보들을 영업비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 탈취가 되는 거고요. 그 알고케어가 특허를 등록을 하지 않았
있었나요? 아, 네. 네. 등록은 아니고요. 출원만 한 상태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특허 침해가 아니라 아이디어 탈취를 좀 더 내세웠던 건데요. 정확히는 문제 제기를 하기 더 전이죠. 2022년 4월에 해당 사업이랑 관련된 특허 20개를 비공개로 출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직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등록이 안 되어 있었고요. 이 상태에는 좀 공식적으로 특허로 문제를 삼기도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슈 초반에는 알고케어에서도 자기네들이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을 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좀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 우리 특허도 출원을 했고 이게 만약에 등록이 되면 특허로도 싸울 거다 이런 얘기를 공개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법적 분쟁이 좀 걸려있기 때문에 팩트 하나 공개하는데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특허가 아니라도 싸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특허가 아니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아이디어, 영업비밀, 사업기술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탈취, 뭐 영업비밀 침해, 기술 유용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근데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에 대한 그 내고를 할 때 NDA라고 이렇게 네네.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아마 비밀 유지, 계약 같은 뭐 계약 뭐 네. 이런 의미일 거예요. 절대 우리 비밀을 지켜야 된다. 네. 만약에 오픈이 되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새 나가면 너 책임져. 뭐 이런 뭐 개념인데, 근데 과연 NDA를 좀 체결하냐 안 체결하냐 뭐 이게 좀 큰 이슈라고 맞아요.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어떻게 됐나요? 네. 이것도 말이 많았죠. 사실 그 알고케어 대표님이 변호사 출신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변호사 출신 대표가 왜 NDA를 안 맺었냐? 안 맺었거든요. 네, 안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롯데 측이랑 알고케어 측에서 얘기하는 사실관계가 좀 달라요. 알고케어는 NDA 체결을 요청했다. 그런데 롯데헬스케어 측에서 아직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다면서 거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롯데 측에서는 아니다. NDA 체결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NDA 체결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조금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많지 않나. 뭐 롯데지주랑 사실은 맺을 수도 있을 그쵸. 거고 예, 풀 방법은 사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예전에 그 저희 모회사인 3프로 방송에 알고케어 대표님이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는 롯데 측에 이렇게 상대방 분이 그 사실 롯데헬스케어 법인 담당을 하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곤란해서 이러시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좀 전반적으로 싫은 소리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기본적으로 사실은 NDA 체결을 요청하는 것부터가 되게 현장에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NDA 말고 다른 요소로도 보호가 된다고 판단을 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실제 판례에 따르면 NDA를 맺지 않아도 협력 관계라고 하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따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케어 걸 따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확언을 하고 있었고 알고케어 측에선 그걸 증거로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NDA를 맺지 않아도 보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네, 물론 최근에 인터뷰에서 제가 다시 여쭤보니까 그럼에도 돌아가면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문서를 남겨놓을 거라 이렇게 회고를 하시기는 했습니다. 이게 뭐 갑을 관계 좀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그쵸. 뭔가 좀 뭐 이렇게 내가 아쉬워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하면서 NDA 이러면 좀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게. 좀 안타까우면서도 그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네. 들긴 하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롯데헬스케어는 이번 사태에서 어떤 입장이었나요? 네, 일단 영양제 디스펜서는 해외에서도 많이 나왔던 일반적인 사업이다. 그러므로 뭐 베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우리도 알고케어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영양제 소분 판매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알고케어가 얘기한 거랑 다르게 카트리지가 알고케어의 핵심적인 차별성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카트리지가 아니라 그 카트리지의 그 3mm 단위의 되게 조그만 알약으로 알약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걸로 맞춤형 조제를 해주는 게 알고케어의 차별성이고 우리는 그 3mm짜리 알약이 아니라 시중에 있는 알약을 부어가지고 리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케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에도 딱히 영업비밀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사업 설명서에도 영업비밀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다 가려서 보내줬고
나중에 뭐 영양제 생산처나 마케팅 전략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준 것도 구두로 답변을 한 수준이라서 그걸 가지고 영업비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NDA도 그렇고 많은 대목에서 양측의 이야기가 되게 달랐어요. 다르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간 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사들을 썼고 또 이렇게 취재원분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롯데 입장을 많이 전해들었는데요. 뭐 이제 나름대로 공식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할 말도 많고 좀 자료도 분명히 있지만 스타트업을 상대로 너무 강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한 가지 팔로잉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예. 그래서 핵심이 결국은 디스펜서 카트리지라는 예. 카트리지라는 예. 거잖아요. 네네. 근데 좀 그러니까 롯데 측에 들은 얘기는 아닌데요. 거기서 근데 트리지로 이렇게 구현한 해외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게 그걸... 진짠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은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어디래요? 근데 어쨌든 롯데가 네. 롯데 입장이 그런 거죠. 예, 카트리지를 네, 네. 구현한 게 있다. 아니요, 롯데 입장은 카트리지가 아니라 롯데 측에서 얘기한 해외 사례들은 다 따로 이렇게 리필을 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아, 카트리지는 아니었던 예, 거예요. 네. 아, 근데. 근데 카트리지가 어쨌든 알고케어 핵심이라고 네, 얘기했던 네, 거고. 그렇죠. 아, 근데 그거는 네. 업과 아직 보지도 못했다라는 예, 거죠. 예, 제가 아. 롯데 측에서 그 자료 낸 거 한해서는 못 봤는데요. 제가 놓쳤을 수도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아직 뭐 본 사람이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최근에 양측이 합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좀 걷고 있다가 네.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한 건데 그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아, 예. 양측이 거의 6개월 정도 이제 반년 정도 분쟁을 이어가다가 일단락이 됐는데요. 중기부를 통해서 분쟁 조정을 했고요. 크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롯데의 사업 철수. 두 번째, 상호 협력 및 소모적 비방 금지. 예, 일단은 롯데가 사업을 철수했다는 게 되게 핵심적이죠. 양측에게 다 이게 가장 중요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알고케어가 실리를 챙겼다 이런 평이 아무래도 좀 업계에 많았습니다. 근데 와중에 사실은 일이 끝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중기부를 통한 조정만 마무리된 거지 특허청이랑 공정위를 통한 분쟁 조정이 남아있고요. 소송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롯데도 사업만 철수를 한 거지 아이디어 탈취를 인정을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알고케어의 주장은 거짓이고 자기들의 입장을 소명을 해 나가겠다. 그러면 화해를 한 건 아닌 거예요? 둘이? 애매합니다. 예. 애매합니다. 화해라고 하기가 애매하네, 진짜. 왜냐면 네. 지금 또 뭐야, 합의를 했는데 소송은 계속 또 한다는 거예요. 네, 소송은 사실은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약간 외부로 드러난 분쟁을 약간 불씨를 끈 거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여기 소모적 분쟁을 하면 안 된다는 비방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예, 그간 6개월간 외부에 드러난 양측의 입장이 진짜 극단적으로 굉장히 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그만하자 서로에게 좀 피해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했어요. 그리고 소송은 계속하고. 아 네. 일단은 그 합의를 했는데도 소송을 좀 그대로 진행하는 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소송 걸려있는 내용 중에 형사랑 관련된 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형사소송은 단위사 불벌죄 혹은 친고죄 맞아요. 이렇게가 아니면 네, 중단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 그리고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아무튼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사실 양측 다 이제 소송에서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롯데 헬스케어가 이어가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는 있는데 근데 벌금을 맞거나 처벌받을 수는 없다. 그것까지는 네,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네.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건 또 네. 생각이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소송에서 롯데가 이길지 알고케어가 이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롯데가 사업을 어쨌든 철수했잖아요. 네. 그 또 이 뉘앙스를 들어보니까 우리 잘못 없었는 유효한데 철수한 거는 약간 그 뭔가 우리가 모르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뭔가요? 뭐 일단 공식적인 답변부터 이제 좀 공유를 드리자면 불필요한 논란은 종식시키고 업계의 동반 성장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악화된 여론이 부담스러워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이 사실은 스타트업 업계를 넘어서 진짜 사회적으로 공중파에도 정말 많이 나왔고요. 맞아요. 진짜 되게 뜨거운 이슈였거든요. 이게 알고케어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롯데 관계자의 발언을 녹음 파일로 첨부해가지고 노션 문서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 링크가 정말 많이 공유가 됐어요. 맞아요. 네, 기사로도 정말 많이 나왔고 그 노션 문서에 알고케어 대표님이 본인 연락처를 그냥 넣으셨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사실 연락하기 너무 좋았어요. 비슷한 이런 건들을 묶어가지고 약간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다. 이런 기획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뤄졌고요. 나중에는 국회에서도 좀 개입해서 발언을 많이들 했습니다. 덕분에 이것 때문에 롯데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도 정말 강했어요. 약간 롯데가 롯데했다. 뭐 이제 누가 저쪽에서 투자를 받겠냐. 이런 식의 말들을 사실 좀 이렇게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요. 이 대목은 저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롯데가 스타트업 투자 쪽에서는 되게 적극적인 기업이었고, 네. 실제로 롯데의 CVC인 롯데벤처스는 업계에서 평이 꽤 좋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좀 그 이 과정을 보면서 좀 한 가지 소신 발언을 하자면, 네. 제가 악플이 막 예상됩니다만. 그래도 약간 좀 이게 뭐 그 중간자적으로 잠깐 정리를 해주자면 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뭐 하면 일단 욕을 먹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분쟁이 휩싸이면. 근데 저는 좀 이 과정을 보면서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물론 이제 대기업이라고 해서 뭐 집요하게 막 상대방 공격하고 이런 건 좋은 모습은 분명 아니겠지만, 좀 겸손하게 좀 논리로서 싸우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근데 롯데 입장에선 그런 것도 처음에 했다가 그냥 뭘 해도 우리가 욕 먹겠구나. 그냥 뭐 그냥 여기서 그냥 미안하다고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유명세라든지 가진 자로서의 뭐 하는 그 태도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그 논리 대 논리로서 논의가 더 많이 돼야지 뭐 롯데가 롯데 했다, 뭐 대기업이니까 수그려야 된다, 이런 게 좀 안 좋은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네. 보통 유튜버들이 이렇게 소신발언하면 이렇게 댓글 올라올 때,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최용식 잘 가라. 송구합니다. 제가 주제를 너무 말한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이거 웃자고 한 얘기고 저는 솔직히 동의하는 바고요. 사실 근데 이제 사회에서 정말 논리 대 논리로 이제 뭐 강자든 약자든 그게 되는 사회가 사실 선진 사회인 거는 너무나 맞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거랑 이제 연관 지어서 질문을 네. 드리자면, 사실 이번 사태는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되게 많은 의미를 지닌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일단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자면 좀 유의미한 대응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상대방이 결국은 그렇죠. 사업을 접었고, 만약에 스타트업 입장에서 비슷한 케이스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다른 것보다는 상대방이 사업을 접게 만드는 게 최우선 목적일 테니까요. 사실 아까 용칭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기업의 기술 탈취가 되게 오래된 해묵은 이슈인데요. 만약 정말 스타트업이 억울한 건이다. 이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스타트업이 많은 면에서 열위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분쟁을 해도 어렵고 이긴다고 해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렇죠. 네, 그나마 제가 좀 잘된 케이스를 찾아봤는데요. 이게 네. SJ이노테크랑 한화 사이의 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소송 청구에서 승소까지 4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사실 스타트업은 아시다시피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스타트업에게 사실 4년이면은 너무 긴 시간인데 그래서 기술 탈취 문제가 원칙적으로는 법적 분쟁으로 따지는 게 사실은 가장 좋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선택지가 되어버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사후적으로 많이들 선택하시게 되는 대응책이 여론전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약간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청소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이랑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항상 보면 케이스가 똑같아요. 대표님들이 페이스북에 장문의 웃음을 올리면서 맞아요. 시작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번 알고케어 건도 처음에 문제를 알렸던 그 노션 문서는 언론이랑 업계에 호소를 하기 위해서 작성된 문서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기에다가 추가로 알고케어 측에서 언론에다가 입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렸어요. 그래서 알고케어를 옹호하는 여론이 굉장히 좀 강해졌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정지원 대표님 3%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약간 여기까지 얘기하셔도 되나? 그런 것까지 얘기를 되게 거침없이 좀 많이 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알고케어에는 좀 득이 되었던 것 같고요. 와중에 대표님이 변호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고발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쓸 수 있었고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뭐 아니면 NDA가 체결되지 않았다 이래도 나름대로 대응 논리를 좀 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불편한 결과죠. 지금 그렇죠. 이게 네, 앞으로 약간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협업하는 게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누가 무서워서 뭘 하겠냐 이런 얘기가 좀 많고요. 오히려 앞으로 이런 걸 할 때 대기업 측에서 먼저 NDA를 앞으로 체결하자고 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그건 좋은데요? 예. 이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조심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아 근데 이거 전 문득 떠오른 거긴 한데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 스타트업에서 아까 당근마켓 이런 사례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서비스라든지 피처를 뺏겼다라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근데 그게 사업을 뭐 이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왜냐면 그 논리가 왜냐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다 어디선가 영향을 받은 거고. 근데 과연 그 영향을 받은 정보의 취득이 물론 불법적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그걸 깔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자체가 사업에 그렇게 아주 크리티컬하진 않다. 아주 위험하진 않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예 그 근데 약간 이런 알고케어나 뭐 당근마켓은 좀 달랐던 것 같고요. 청소연구소 같은 케이스의 문제점은 저는 이미 접촉을 해서 뭔가 사업에 관한 내부 정보 같은 것들을 줬다고 생각되는 거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사실 비슷한 뭐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게 말씀대로 사실 세상에 너무 많고 모호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접근해서 약간 교류가 있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정보가 분명히 흘러 들어갔던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약간 결과물이 나온 것 같다라고 하면은 따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네요. 제가 그 제가 했던 게 그 좀 그 말씀하신 거죠. 이번 이슈하고 바로 관련되지 않은 거를 그냥 제가 물어봤던 것 같네요. 아닙니다. 근데 궁금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특허와 NDA 이슈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제 딱 판가름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텐데 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좀 이런 걸 어떻게 좀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교과서 같은 말로 들리실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들은 걸 정리해가지고 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스타트업이 협의하는 상황에서 좀 더 아쉬운 상황이고 또 약간 대기업이랑 스타트업이 기본적으로 문화가 다르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뭐 방지책의 정석대로 작동하기는 되게 어렵겠지만 일단 사전에 좀 가능한 건 영업비밀이나 특허 관리를 좀 최대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미팅 제안이 온 시점에는 대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조직을 좀 많이 이해를 하고 협업 내용이 좀 확실한 건에만 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요 시점에 CVC 조직이 있다면 그쪽을 통해가지고 미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NDA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또 이렇게 그 용식님께서 말씀 스타트업 쪽에 또 약간 포인트를 집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스타트업 미디어다 보니까 이 사태랑 관련해서 좀 스타트업 관점에서의 답을 많이 들었고요. 또 그런 내용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전달드려왔는데 좀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대기업 측에서도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네, 같이 말씀드립니다. 정말 센스 있는 대기업 담당자라면 아스쇼를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아 왜냐하면 요즘 대기업들도 M&A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그렇죠. 제가 실제로 회계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강사님도 대기업 임원들이 M&A에 대한 경제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되게 막 회사 차원에서 교육을 시킨대요. 하지만 스타트업 시대 생리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스쇼를 봐야 한다. 갑자기 뜬금포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아, 방금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에리님이 특허는 알겠는데 영업비밀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영업비밀이라는 게 뭐
뜻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대내적으로도 영업비밀로서 관리되어 온 것인데요. 이게 뭐 내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아웃스탠딩의 무슨 뭐 내규 이런 게 영업비밀이 될 수 있고 이런 게 그렇죠. 아니고 회사에서 어떤 내용을 영업비밀이라고 간주를 하고 영업비밀에 걸맞게 관리를 하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료 이름에다가 아예 영업비밀 몇 호 이렇게 써놓는다거나 아니면 열람 권한을 제한을 해놓는다거나 뭐 임원들 이런 데까지요. 아니면 외부의 자료를 제공을 할 때 이건 영업비밀입니다. 이렇게 고지를 해놓는 식으로 하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고요. 저도 이 개념 알고 케어건 취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스타트업의 본성이랑은 좀 상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뭐를 약간 행정적으로 잘 챙기고 관리를 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렇죠. 빨리빨리 예, 최대한 예, 린하게 하고 모든 멤버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런 걸 추구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많이 다르고 정지현 그 알고케어 대표님도 이 점이 많이 좀 어려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정지원 대표님은 다른 창업자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걸로 항상 영업비밀 관리 이거를 꼽으셨고 알고케어는 나름대로 이번 사태 전부터 영업비밀을 좀 열심히 관리를 해온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용님도 오늘 빨리 그 문서명 바꾸세요. 영업비밀 1호. 많이 잘 관리해요. 저희 잘 관리하고 또 이제 그 저희 직급마다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근데 의외로 그렇게까지 직원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저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게. 저는 물어보잖아요. 아, 이게 지혜님이 사실 제일 많이 물어.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되신 거예요. 제일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되게 면접 볼 때도, 저라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회사에. 근데 의외로 회사의 지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선은 있지 않아요?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 몇 명이야? 뭐 이런 거. 뭐 근데 그래도 좀 더 더 얘기해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꼬셔야 되니까. 아, 그치. 근데 사실 그 질문하면은 열의가 있고 좋은 그렇죠. 인상을 받기는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다 정리하고 있고 뭐 3%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 근데 의외로 어쨌든 팀원분들이 뭐 직원분들이 안 물어보긴 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뭐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좀 대기업의 의사 결정 구조와 조직을 이해한다고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뭉뚱그린 말이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죠. 예, 근데 일단 큰 조직일수록 되게 다양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도 대기업에 약간 되게 진짜 좀 잘해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싶은 실무자분들도 진짜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의 미팅을 요구할 때는 약간 실무자가 새로운 아이템을 찾다가 조금 가볍게 연락하는 경우도 생각보다는 있다. 이런 의견들이 사실은 있었고요. 심지어 만나자고 하면서 협업을 하고 싶은데 협업 내용은 상대방 쪽에서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꽤 많대요. 네, 저도 놀랐는데. 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협업이 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조심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알고케어 이슈가 막 터진 직후에 이런 맥락에서 프라이머의 권도균 대표님이 페북에 쓰셨던 글이 있는데요. 이거 일부 파트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실무자는 진짜 윈윈 하고 싶었는데 첩첩산 중 결제 과정 올라가면서 팀장, 상무, 전무, 부사장, 재무, 법무, 사회이사, 사장, 회장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욕심을 부리며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 중소기업 밀어주냐 하고 틀면 그 실무자는 바보 되고 나쁜 놈 되고 말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결제 과정에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좀 다른 생각을 해도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굉장히 사실 일이 진행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일 터진 직후에 알고케어 대표님한테도 한번 연락을 드렸었어요. 이때도 제일 약간 이렇게 피부를 찔렀던 말로 이 문구를 꼽으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협업 모델이 뚜렷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 처하기 더 쉬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막 너무 가볍게 저희 만나요 한 다음에 협업하고 싶은데 협업 아이템 그쪽에 준비해주세요. 그럼 저는 진짜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타트업 대표님도 진짜 바쁘고 막 잠도 못 주무시고 막 그렇게 되게 바쁜 사람들인데 혹시 그 대기업 만나자고 하면 솔직히 약간 설레서 가잖아요. 그쵸. 설레서 가는데 나온 담당자가 막 그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신뢰 아니에요? 근데 뭐 또 그
잘 아주 깊은 이해가 없이 그냥 오픈 그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그냥 일단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이걸 선별한다 뭐 이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뭐 좀 어느 정도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CVC 조직 잘 활용하면 네.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엔 되게 꿀팁인 것 같거든요. 네, 일단 CVC는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의 자회사인 VC를 말합니다. 뭐 때로는 별도 법인이 아니라도 스타트업 투자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전담하는 팀을 CVC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팅이 잡히면 약간 최대한 이 조직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봐라 이런 얘기인데요. CVC팀이 대기업에 속해 있는 동시에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스타트업 씬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리고 스타트업 씬에서 계속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될 동기도 좀 강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취재원분에게 들은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알고케어처럼 어떤 대기업이랑 스타트업이 서로 비슷한 사업을 해가지고 갈등이 되게 이렇게 터질 뻔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때 CVC 조직이 미리 중재를 적극적으로 되게 해가지고 대기업 쪽에서 먼저 사업을 좀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약간 이게 대기업 중에 또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사례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물밑에서 좀 미리 정리를 하고 합의를 할 수 있으면은 서로에게 좀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쵸, 힘도 덜 네, 이번 사태도 결국은 롯데도 알고케어도 평판에 둘 다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롯데는 말할 것도 없고 알고케어도 결국에는 롯데랑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랑 일하기는 되게 껄끄러졌으니까요. 그렇죠. 뭐 대기업 입장에서는 네. 조금 꺼려갈 수도 네. 있죠. 그렇죠. 뭐 억울한 일이지만 네. 굉장히. 네. 근데 사실은 알고케어도 처음에는 롯데벤처스라는 CVC를 통해서 롯데헬스케어랑 접촉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취재원 중에 한 분은 만약에 좀 롯데벤처스가 조금 더 오래 약간 중간에 있어줬으면은 약간 사고를 좀 줄이거나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뭔가 이런 중재책, 방지책이 좀 더 있었으면은 양측 다 좀 덜 다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물론 모든 CVC가 다 스타트업에게 신뢰를 얻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좀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된다면 중재를 할 수 있는 조직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신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관련해서 이제 대기업 분들이랑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근데 크게 둘 중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뭐죠? 하나는 좀 공고 사업에 입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쟁해서 공정 경쟁에 들어가던가 네. 그렇게 해서 협업을 하던가. 근데 그러면 왜냐면 이제 대기업은 항상 뭐 유착 관계 이런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의사 결정권자라는 키맨을 찾아서 이렇게 네. 하는 게 있는데 사실 둘 다 진짜 현실적으로 어렵긴 해요. 첫 번째는 엄청 경쟁해야 되고 두 번째는 키맨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워서 결국은 담당자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끊긴 게 현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대기업과의 협업이 굉장히 좀 힘들어서 대기업 근데 또 대기업 입장에서도 좀 그의 문제점 알고 이렇게 변모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움직임이 가속화됐으면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이렇게 협업하다가 틀어지고 틀어지면 깔끔하게 틀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처럼 정말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졌을 때 좀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현실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게 다 힘드니까 결국 문제가 터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저는 알고케어 사례를 보면서 느낀 게 일단 전문가의 뷰를 구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어떤 대응 방법이랑 논리가 있을지는 진짜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알고케어 건에 대해서 다들 특허는 있나? NDA는 체결을 했나?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뭐 약간 저였다면 약간 특허도 없고 NDA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하면은 대응을 하기가 아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알고케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법률가고 법적으로 이런 논리를 세울 수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좀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다른 창업자분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약간 변호사 상담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받아봤으면 좋겠다. 약간 힘들어도 뭐가 힘든지 뭐 어려워도 뭐가 어떻게 힘든지는 좀 알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요거는 다른 변호사 취재원분에게 들은 거고 이건 약간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증거는 분쟁을 공식화하기 전에 조용히 수집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미 분쟁이 공식화되면 증거를 수집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전에는 뭐 예를 들면 녹취록이 없다라고 해도
뭐 회의에서 저희 이런 이야기 나눴는데 맞죠? 하고 메일을 보내가지고 뭐 확인을 받아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약간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팔로잉 질문 하나 더 있는데 그럼 그 대표님 만나셨잖아요. 예, 알고 계신 분이 예. 그때 꼭 이랬을 걸 약간 이거는 좀 후회스럽고 좀 후배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동료 네. 창업자들 안 그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건 있었나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그런 걸 다 여쭤봤었는데 그냥 불편한 얘기를 더 잘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네, 이 뭐라고? 불편한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한 번 이런 사건을 겪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맞아.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면 그분은 예. 그래도 불편함에 그래 한 축이었을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래도 법을 좀 전공을 하셨고 변호사기도 하시니까 네. 그래도 아 나는 그래도 스타트업 대표치고는 좀 불편한 얘기 많이 하시는 축이었음에도 이런 네.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다른 분들에게 레슨런이라고 공유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가지고 대본에는 안 넣었었고요. 네, 그거는 근데 좀 공감되는 부분은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그 이제 선배님들에게 뭐 이런저런 물어보면서 커뮤니케이션 잘 하려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했는데 좀 굉장히 와닿은 것 중 하나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뭐든지 그냥 뭐 직원을 대할 때도 그렇고 뭐 투자자 대할 때도 그렇고 왜냐면 솔직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최대한 근데 살면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정말 특히 뭐 정말 막 1년차 2년차 주니어 분들은 굉장히 막 돌려서 엄청 돌려서 뭐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봐.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약자의 슬픔이기도 네. 하고 막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근데 당연히 약자 상황이 되면 저도 뭔가 아쉬우게 되면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예. 막 꼬셔야 되고 누구나 다 그렇죠. 예. 요 약간 맥락을 하나 그래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났는데 사실은 그 롯데랑 알고케어가 협의를 할 때 투자보다도 협업 쪽에 좀 더 알고케어 대표님은 많이 혹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롯데 시그니엘에 약간 입점을 또 약간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알고케어 제품들을 시그니엘 거기에다 다 입점을 시키면 브랜딩에 너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뭔가 제품을 입점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약간 우리 제품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또 위생적이고 좋다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약간 단호하게 좀 약간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후회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어쩔 수 없으면서도 이해가 되면서도 늘 거절당하는 삶이기 때문에 저 또한 예, 완전 공감합니다. 격하는 아 좋습니다. 네 갑자기 막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는 시간인데 이 사건은 업계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앞으로 예 일단은 사회적으로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약간 이슈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높였고요. 관련된 법안들이 좀 만들어지도록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비슷한 문제가 있는 다른 케이스들이 알려지는 데에도 되게 힘을 많이 줬고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대기업이랑 스타트업 간의 협업을 좀 위축시키는 사건 아니었냐 이런 평도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저는 앞으로 더 조심하게 되고 절차를 챙기게 되는 측면도 분명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약간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좀 찜찜한 데도 하나는 있어요. 이게 제가 정지원 대표님 인터뷰하면서 공감 갔던 대목이 롯데가 사업 철회한 직후에 마음이 되게 복잡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케어랑 알고케어를 포함해서 이랑 비슷한 되게 많은 케이스들이 스타트업 쪽에 만약 유리한 결과로 이렇게 이끌어졌다고 해도 이게 법적으로 마무리된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약간 스타트업 쪽에서는 약간 여론전을 한 끝에 대기업에서 알아서 정리하고 이런 식의 해법밖에는 아직까지 못 찾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거 사례를 조사하면서 패턴이 비슷한데 스타트업이 이런 식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을까 좀 약간 찜찜했어요. 이게 있었고 여론전의 단점이랑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언뜻 좀 스타트업 입장에서 유의미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의 찜찜하다의 의미는 네. 차라리 화끈하게 싸워가지고 누가 잘못했고 잘했는지 가리는 게 예. 서로 좋았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뭔가 법적으로 약간 확실하게 CCPB를 가려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예, 좋을 그 거라고 아, 네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차라리 화끈하게 네네. 싸워서 법적으로 뭔가 딱 나왔으면 네. 모두에게 깔끔했을 네. 거다 그리고 차라리. 뭔가 그게 또 빨리 만약 가능하면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면 그런 선례가 뭔가 어떻게든 생기거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사실 그런 식으로는 진행이 되지 못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정서적이라든지 감정의 문제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논리 대 논리로 쓰면 네. 좋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특허라든지 아니면 이런 저작권 뭐 이런 아이디어 이런 기사를 쓸 때가 있는데 근데 다들 하나같이 그 애매하다. 뭐 그 상황 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번 사건도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누가 잘못을 해낸지. 근데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선례들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채를 쌓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해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게 좀 뭐랄까 투명하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또 네, 저도 동의가 되네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근데 설레가 참 많이 쌓이면 좋겠지만 또 그 설레를 쌓기 위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곤하고 지난한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지난한 싸움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아쉽게도 시간이 됐네요. 예. 오늘 알고 케어 이슈를 주제로 우리 조혜리 기자님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깊게 이야기 전달해서 저희에게 전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요. 더 재미있는 주제, 흥미로운 주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 대기업에도 스타트업에도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